질문을 이렇게 제가 기가 좀 나쁜데요. 다행스럽게 할자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칼 포퍼가 말하는 열린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사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민주사회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자유라고 하는 말도 아주 의미가 너무나 많고, 또 민주사회라고 하는 게 대단히 포괄적인 게 다, 민주란 말은 다 자기 멋대로 사용을 해요. 다 민주란 말을 가만히 쓰는 걸 보면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비민주적이야. 이건 나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독단적이도 나쁜 말이고.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민주가 뭐냐에 대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포기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를 버리면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를 보수주의자들이 포기한 것 같아요. 민주란 말 안 쓰거든요. 안 쓰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 말 포기해서 안 됩니다. 이 말 버리면은 많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권리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 받아들이잖아요. 자유와 권리는. 그런데 자유와 권리를 누가 가장 잘 보호해 주느냐? 또 그런 체제가 있을 수 있겠죠. 완벽하게 자유롭고 완벽하게 권리가 보장된.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치체제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정치체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자유민주주의만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체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둘은 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권력을 이 누구로부터 오냐에 대한 질문이고, 자유주의는 어떻게 하면은 권력으로부터 인간이 멀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권력 행사를 덜 받느냐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상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 다 주지 말고 한 나이 45세가 되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주의가 많다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세면 되게 중간 세대 정도가 돼서 앞뒤 다 보고 선거한다는 거죠. 노인의 이익, 젊은 사람의 이익, 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문제가 많다고 항상 플라톤 이래로 끊임없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 이게 1860몇 년인가요? 자유론을 쓰면서 차등 투표제를 얘기했어요. 좀 투표권 한 개씩 다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학벌이 높은 놈, 머리 좋은 놈은 두 개, 세 개 주고, 보통 사람은 하나 주고, 어떤 사람은 주지 말자. 이런 얘기 생각을 했어요. 민주주의가 처음 나올 때부터 끊임없이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걸 뭐 정치 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가진 놈들이 자기 이익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재산 없는 사람 선거권 안 줬잖아요. 재산 없는 사람 무슨 선거권을 갖느냐. 여자가 무슨 선거권을 갖느냐. 처음에 2, 3%의 선거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보통 선거권이 된 게 전부 20세기 후반이에요. 미국 같은 건 20세기 초반이죠. 후반이 아니라. 1920년대. 영국도 비슷합니다. 뉴질랜드가 좀 빨리 가졌고,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가장 자유와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하는 제도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민주사회 어떤 점에서 같이 가야 되고, 민주주의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포기하면 너무나 많은 걸 포기하는 거예요. 민주를 포기하면. 명분도 포기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해악이 많지만은, 그 해악을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가들이 민주주의의 어떤 다수결을 이용하는 건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성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참 뭐 고무신 돌리서 투표하고 뭐 100만 원 준다고 투표하고 그거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민주주의 구성원들은 그거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이라 대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뭐 어느 사연에게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배급을 타고 있는 거야. 그 배가 어디 물이 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항해를 하면서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배를 보러 딴 배를 가는 과정 좋은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 사회라고 하는 게. 그게 노이라테의 배라는 건데. 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존중하면서도 이 민주주의의 약점이 무엇인 것인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도 알아야 되고 지식인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약점이랄까 허점 이것을 이용되지 않도록 정치에 의해서 정치가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좀 성숙해져야 되겠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권자들을 폄훼하면 안 된다.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농부가 밭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 맞는 얘기죠. 우리가 돛담배를 몰면은 바람을 탓하면 안 되잖아요. 바람을 타야죠. 그래서 제가 뭐 요즘 뭐 이 어디 가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집권 전략하고 통치 전략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보수도 집권 전략하고 통치 전략을 그런데 통치 전략으로 집권이 안 되고 있지 않냐 지금. 그랬던 또 사람들이 너 변절했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구분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정치인하고 철학자는 다르다. 정치인하고 철학자는 이데올로그가 돼야 된다.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은 저는 뭐 철학자이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데 그리고 조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아무리 오라도 그거가 선택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좋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좋은 국회의원이 우선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뭐 좋은 국회의원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참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면 계속 부딪히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구경꾼으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떨어지면 일단은 정치인은 되고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정체제나 식민체제는 분명 닫힌 사회가 맞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기간 닫힌 사회 속에 살아오다가 모처럼 벗어나 열린 사회인 대한민국 구성원이 됐는데 다시 닫힌 사회인 국가주의 내지는 전체 흐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닫힌 사회 구성으로 DNA가 체질화되었는가? 이게 절망스러운 얘기죠. 아니면 제대로 된 열린 사회가 없었기 때문인가? 저는 지금 헤매고 있다고 봅니다. 헤매고 있다. 그리고 참 우리 인간이 뭐 인류학자들이 하면 현생 인류가 뭐 15만 년 됐다고 그러니까 15만 년 현생 인류 그 아프리카로 그렇게 퍼져나간 게 뭐 7만 년, 8만 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전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사회나 다 그렇다는 거죠. 시행착오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기껏 해봐야 이제 개방사회나 민주사회라고 이게 들어간 게 1948년부터입니다. 그 유전자는 그 이전부터 쭉 있었던 거예요. 수천 년, 수십만 년 동안. 그리고 그 유전자는 그 시대에 적응이 쉽도록 바뀐 거예요. 그러나 다만 갑자기 이게 바뀐 거 아니겠어요? 후구도 뭐 좀 3, 400년 민주주의 사회가 온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됐어요? 50년, 70몇 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은 왕조사회에서 일제시대를 거쳐서 바로 지금 시민사회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뭐 우리가 투쟁해서 온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남쪽에 있다가 보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된 거거든요.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축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패전국의 식민지예요. 우리는 패전국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누가 했던지 간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5천만 년 역사가 아니고 70년 역사로선 자랑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 정도로 잘 살잖아요. 물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잘 살잖아요. 저 손에 보면은 뭐 이 낮좌죽도 있고 그래요.
제가 뭐 65래, 65세 돼가는 64, 내일이 정년인데, 그 산업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다 체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산골에서 와가지고 어디 갔다 나도 안 죽어요. 우리 세대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개천의 난용이 아니고, 그냥 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러워요. 제 삶을 봐도, 시골에서 그냥 거저 밥 굶지 않고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대학교수 가야 되잖아요. 물론 다 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개인적인 노력이 어느 뒷받침해 준 거고, 행운이 따랐던 겁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현실 보면은, 조금 어두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믿어야 돼요,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해방되고 한 70몇 년 지났는데 보수 정부가 몇 년이었냐. 지금 진보 정부, 뭐 좌파 정부 얘기해봐야 13년째 아니야. 13년째. 그 정도는 더 가야 돼, 이렇게 맞을리는 균형. 그래서 조급할 필요는 없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죠. 야, 내가 뭐 몇 년 산다고 지금 앞으로 남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좀 좋은 상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포퍼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절망하고 뭐 어떻게 할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전략적 낙관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힘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하면 낙관주의가 돼야 된다. 낙관주의가 된다고 해서 세상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세상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류사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건 너무 또 용어를 쓰면은 도태시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는. 악을 도태시킬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거에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악한 것은 소멸한다. 얼마나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좀 더 나아질 거다. 우리 또 젊은 세대들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보다는 또 젊은 세대들이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DNA도 바뀝니다. 공학이 발전하고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열린 사회로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 가는 게 아니고 우왕좌왕하면서 가요. 우왕좌왕하면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순환적이라고 얘기해요. 순환적으로 떨어졌다 올라 떨어졌다 올라.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우려와 염려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그렇게 글쎄요. 뭐 전체주의로 가지 말라는 부분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또 가면 또 가겠죠. 운명이라고 보고 그래서 진인사는 것도 해야 되지 않냐. 대천명 가고 안 가고는 대천명이고 인간은 진인사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나 뭐 나라나 노력한다고 꼭 성공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노력 말고 할 게 더 뭐가 있냐 인간이. 그렇다고 노력이 꼭 대가가 오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젊은 사람들 그런 노력한다고 뭐 노력해봐야 되는데 그거 말고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를 조금 얘기한 건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적 영역하고 사적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건 전통적 가족주의, 혈연주의, 학연, 이런 거, 집단주의, 권위주의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이게 이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동창인 동창회대로 작동하는 게 있고, 가족은 가족대로 작동하고, 이게 이제
이 사적 영역에 속했던 것들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가서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좀 공사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적 영역에 속한 거는 사적 영역대로 존중을 해주고, 그것이 공적 영역으로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공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또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너무 극복이 돼서 문제 아니에요. 다들 혼자 외롭고, 노인들도 외롭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 가족교육에 좀 생각이 옛날하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이제 그것이 혈연하고 연계될 때가 가족이 되는 것이고, 또 꼭 혈연하고 연계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좀 뭐 꼭 혈연하고 일치하지 않잖아요. 너무 떨어져 살고 멀리 살고 해서 인간은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가족의 일원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친구가 되든 이웃이 되든 뭐 어떤 친밀한 서클이 되든. 그래서 그것이 혈연하고 무관하다고 해서 가족주의적인 요소가 없은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가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가장 끈끈한 건 혈연이에요. 혈연. 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요인을 좀 구분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족 만나기 힘들잖아요. 뭐, 1년에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도 저는 1년에 두세 번 가서 같이 한 시간이 일주일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 현실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산업사회에서, 전통사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오래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체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안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친 사회적 요소를 우리 심성에 많이 가지고 살지만은 가지고 산다는 걸 좀 인식하면은 이 열린 사회적 요소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더 뭐 나은 쪽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